오늘 말씀을 말씀이 먼저다, 예배가 먼저다, 영적 회복이 먼저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위에 잠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새벽 예배를 통해 이전에 연속강의 설교로 나눴던 여호수아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명문가를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다시금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도 다시 한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는 이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승리하는 삶이 이 말씀 안에서 사는 모든 자녀들에게, 우리가 이 말씀으로 가르치고 기도하는 모든 제자들에게 이 은혜의 역사가 충만하여 줄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묵상할 말씀들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명령하셨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여호수아서 5장 2절과 9절을 통해서 이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지킨 절기, 예배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이 절기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여호수아서 5장 10절과 출애굽기 12장 27절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할례와 유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무엇을 준비하여 주셨나요? 사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세 번째 단락인데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내용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서 함께 말씀을 들으시면서 정답을 찾아보시고 우리가 예배 후에 또 오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하나님은 그의 군대 대장을 보내서 무엇을 믿게 하나요? 여호수아서 5장 14절과 15절 말씀을 통해서 이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들어가기 전에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의 명문가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 살펴봤는데, 첫 번째는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가 있어야 된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가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야 된다. 두 번째에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념할 줄 알아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 행하신 일이 우리에게도 또 이루어질 것을 믿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참 어려운 삶을 살게 됩니다. 외로운 삶을 살게 돼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외면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가르치고 이것을 기념하면서 이 행하신 역사를 그들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이 가장 현실적이고 우리가 가장 잘 실천해야 될 내용인데, 그것이 무엇이다? 말씀이 먼저고 예배가 먼저고 영적 회복이 먼저인 삶을 살게 해야 된다. 그 내용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선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명령하신 것이 무엇인지 우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5장 2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자, 우선 우리가 지난주 4장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어디 있느냐? 여리고성에서 약 2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 우리가 1km를 걸을 때 보통 천천히 걸어도 15분 정도 걸리는데, 2km면은 이제 넉넉 잡아서 30분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바로 지척에 있는 거예요. 여기가 또 평지이기 때문에, 평야이기 때문에 그냥 여리고성에서 보이는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여호수아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던 것처럼 2장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들어갔을 때이 여리고성이 결코 만만치 않음을 봤어요. 우선 이들은 굉장히 체계적이었습니다. 그 안에 출입하는 사람들을 다 관리 감독하면서 약간 수상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들을 쫓아가서 그들을 추포할 수 있는 체계적인 이 군사적인 훈련이 돼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속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는 굉장히 정확했어요. 이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피했던 라합의 집에 들어갔을 때이 라합이 이스라엘의 소문에 대해서 굉장히 정통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성은
체계적이었고 그 체계적인 것이 신속하면서 정확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잘 살펴보면은 40년 전에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여리고성에 왔을 때와 지금 현재 여리고성을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단순히 드러난 이 사건을 보면은 야 40년 후가 훨씬 더 발전을 했구나. 요즘 시대보다 과거가 아무리 발전 속도가 느리다고 하더라도 이 오랜 시간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에서 지내는 이 여리고성은 이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엄청난 발전을 한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고 그 예상되는 내용이 이 장에서 우리가 확인한 내용들이에요. 그러니 40년 전에 여리고보다 여리고는 훨씬 더 강성해져 있고 굉장히 체계화되어 있는데 반대로 이스라엘은 어떠냐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지난 40년 동안 뭐 했냐면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을 했어요. 자기네들이 스스로 해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쟁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때만 이겼어요. 먹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만 받아 먹었어요. 그리고 이 조직의 체계도 이 모세를 위시로 장로들을 세워놨지만 빈번하게 일어났던 것이 무엇이냐면 반란이었어요. 불평, 불만이었어요. 그러니 어떤 면을 봐더라도 이 이스라엘 민족이 직면한 상황은 호락하지 않습니다. 군대적인 면에서도, 체계적인 면에서도, 경제적인 면에서도 이 이스라엘 민족과 여리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그리고 이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2km 떨어진 곳에서 이제 어떻게 저 여리고성을 공격해야 되나 현실적인 문제를 직면한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뭐하라 그러냐면 할례를 행하라 그래요. 우리가 창세기 34장에서 야곱의 아들들이 자기 여동생이 이 가나안 족속에게 겁탈을 당하고 왔을 때 그들을 속여서 진멸하기 위해서 뭐 받으라 그러냐면 할례를 받으라 그래요. 왜? 할례를 받으면은 아무것도 못하게 되거든요, 남자들이. 최소한 보름은 거동이 불편해져요. 그러니 강성한 이 가나안 민족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면 우리가 서로 결혼을 할 수 있다라고 속이고 할례를 받죠. 어떻게 했어요? 쳐들어가서 전부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할례라는 것은 우리가 전쟁이라는 그런 상황적인 면을 고려해 봤을 때에는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거예요. 할례를 하는 게 걸리면은 이스라엘 민족 끝나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수아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아무런 망설임 없이 아무런 고민 없이 뭐예요? 바로 순종이에요.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은 이 전쟁을 이끌어야 되는 여호수아는 이 말도 안 되는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 그것을 우리가 신명기 말씀과 연결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두 차례에 걸쳐서 믿음의 명문가를 위한 기도 안에서도 확인할 수 있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은 그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당연히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결국은 정치적인 거, 행정적인 거, 군사적인 거, 이 모든 차이를 이기는 가장 큰 능력이 됐다는 거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특히 이 할례가 왜 중요하냐 했을 때 창세기 17장 7절과 1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즉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 했을 때 이 할례의 의미가 무엇이었느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아브라함 내 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내 아들과 네 아들의 아들에게까지 계속해서 대대로 이르는 영원한 언약으로 내가 삼아서 이 언약에서 너희 자손들이 떠나는 일이 없게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언약을 기억하면서 인정하면서 의지하면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 할례를 베풀겠다는 거예요. 즉 이거는 무엇의 회복이었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회복이었습니다. 언약의 회복은 무엇이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이다.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너희 중에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라고 얘기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앞서서 무엇을 먼저 회복해라? 내가 너희하고 약속했던 그 약속을 회복해라. 그 약속의 내용이 무엇이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다는 약속이었다.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의 언약이었다. 그리고 그 언약 안에는 이 가나안 땅 정복이 있다. 그래서 너희들이 말씀의 회복이 이루는 것이 전쟁의 승리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5장 9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할례를 왜 중요하게 여기셨는지, 왜 먼저 행하라 하셨는지가 나타나요. 자, 여호수아서 5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예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셨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우선 하나님께서 무엇을 떠나게 하셨다? 애굽의 수치예요. 애굽의 수치라는 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지냈어요.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는 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는 애굽의 왕들이 일어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포로로 삼았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예시하느냐? 성경을 통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가르쳐주는 것처럼 무엇이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었으나 죄를 짓고 죄악 세상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심으로 무엇을 보이셨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악 세상에서 노예가 되었던 상태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40년 동안 광야에 살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이라고 선언해 주셨어요.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선언해 주셨어요. 그런데 왜 지금 이 시간 애굽 땅이 아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할례를 행함으로 그때서야 비로소 애굽의 수치에서 떠나게 되었다는 말씀을 하실까요? 이미 하나님의 구원은 이루어졌는데, 그것은 우리가 모세 오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이제 소속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가르쳐줬어요. 홍해를 건넘으로써 홍해에서 애굽 군대를 진멸하심으로써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이제 너희들은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다 라고 선언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증표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먹이시고 기르시는 모든 역사를 확인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 땅에 처음에 들어갔을 때에는 그 가나안 민족을 두려워했어요. 가나안 민족보다 훨씬 더 강한 애굽을 이긴 하나님을 경험하고도 이 가나안 백성을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조금만 어려운 점이 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우리 이르려고 데리고 나왔어요. 이르려면 다시 애굽으로 갈래요. 애굽의 수치에서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다시 애굽의 수치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이들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처음 세대는 할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히 여겼고 그 수치가 계속 이스라엘 민족에게 남아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홍해와 동일한 의미인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이 할례를 행하셔서 너희들이 이제 더 이상 애굽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만 바라보는 민족이 되었다. 이제 비로소 너희들이 애굽의 수치를 벗었다. 너희들에게서 이제 이 애굽의 수치가 떠났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백성답게 살게 되었다. 그래서 말씀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언약을 인정하고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 또한 이 애굽의 수치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다시금 세상 사람들이 좋다라는 삶의 모습으로 세상이 기뻐하는 그 기쁨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백성됨을 경히 여길 때 우리는 이 수치에서 떠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수치에서 떠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시고 두 번째 단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은 10절에서 12절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지킨 것은 무엇인가요? 자, 여호수아서 5장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니, 즉 할례를 받고 거동이 힘든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뭐하라 그랬냐면 너희들 이제 유월절 절기를 지켜라 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유월절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출애굽기 12장 27절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서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즉 이 유월절은 무엇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역사다. 구원의 증표다. 그래서 이 유월절을 회복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임을 선언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을 기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적인 절기였고 이 절기를 시작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무엇을 회복해야 되냐면 예배를 회복해야 됐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두 번째 단락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은 이 세상 전쟁을 치르기 전에 무엇을 회복하는 것이 먼저였다?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먼저였다.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승리하게 하실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베푸실 때 무엇을 회복하게 하셨다? 말씀을 먼저 회복하게 하시고 예배를 먼저 회복하게 하셨다. 이거는 엄청난 중요한 진리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지혜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가장 먼저 무엇을 줄이냐면 말씀 보는 시간 줄이고 예배 드리는 시간 줄여요. 근데 그것은 틀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상황에 감당하지 못할 전쟁을 하게 될 때에는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의지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 이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 내용을 너무나 자세히 보여줬어요. 끊임없이 보여줬어요. 2000년 교회사가 계속 이것을 반복적으로 보여줬어요. 이것을 잘 지키고 따랐던 사람들은 항상 승리했고 이것을 지키지 못하고 도리어 말씀과 예배에서 멀어졌던 사람들은 끊임없이 패배했어요. 여러분 이 내용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가장 신비한 일 그리고 가장 은혜를 주시는 말씀인 세 번째 단락, 하나님께서 전쟁 전에 먼저 준비하신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1절과 12절과 13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서 이 내용을 한 가지씩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앞서 첫 번째 단락에서 나눴던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행정적으로 여리고하고 비교할 바가 안 돼요. 그리고 그 여리고가 걸어서 30분 거리, 바로 지척의 직면에 있어요. 그들의 군대가 이 성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하면은 사실 이스라엘 민족이 정상적인 상태였어도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어요? 할례를 명령하셨어요. 그냥 앉아서 죽으라는 얘기로밖에 안 들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 명령을 주시기 전에 먼저 행하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서 5장 1절이에요. 자, 5장 1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자, 이게 얼마나 신비로운 거냐면 이 여리고가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 방문하고 40년을 지나고 나니까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행정적으로 훨씬 더 발전한 사회가 되었어요. 정보에도 엄청 밝은 거예요. 더 밝아지고 났더니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민족을 위해서 행하신 일이 그들은 이것이 얼마나 두렵고 놀라운 일인지 더 깊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신 이적이라는 것이 성경 안에서 그냥 이런 일이 있었대 라고 보고 옛날 이야기로 치부하면은 사실 그게 큰 감동이 없어요. 근데 현대에 들어서 이 과학이 점점 더 많이 발전하고 모든 시스템과 제도가 점점점 발전하고 나니까 이 성경에 기록된 기록들 하나하나가 이게 하나하나가 만만한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전에 박유열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자주 얘기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아시는 분이 군대 장군이었는데 군대에서 훈련을 하러 나갈 때 이 몇백 명이 나가든 몇천 명이 나가든 어마어마한 관리와 어마어마한 준비가 필요한데 이스라엘 민족은 수십만 명이 이 애굽 땅에서 떠난 것으로 보이는데 남자만 수십만이었고 이게 가족들까지 세면은 수십만 명인데 이 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준비 없이 출애굽을 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이 순조하게 이루어졌다? 이거는 현대 사회에서도 불가능한 거란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다? 광야에서 물을 공급하셨다?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란 거예요. 우리가 과학이 발전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정말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니 이 여리고 사람들이 40년보다 더 진보된 문명을 갖게 되니까 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더 두렵고 떨리게 다가오는 것을 더 현실감 있게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하나님의 권위의 옷을 입히신 거예요. 모세를 바로 앞에 보내셨을 때 하나님의 권위의 옷을 입혀서 하나님 보듯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이 여리고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볼 때 마치 하나님을 대면해서 보는 것처럼 완전히 정신이 나가버린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시고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상황에 있던지 간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 하신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꼼꼼하고 이 내용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시켜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두 번째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일용할 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미리 준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5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이들이 이제 유월절 감사 예배를 드리고 나서부터는 그쯤에서는 이제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 작물들 혹은 이 가나안 민족이 기르던 작물들을 가지고 그들의 배를 채울 수 있게 되었어요. 그들에게 이제 수고하여서 거두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면서 이들이 이 땅에서 사는데 이 땅에서 전쟁하는데 두려움이 없게 만드셨어요. 부족함이 없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음식도 채워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권위도 세워주시고 현실적인 식량도 채워주시고 그리고 나서 가장 중요한 게 오늘 여호수아서 5장 14절로 15절 13절에서 15절까지 이어지는 여호와의 군대 군대장이 나와서 여호수아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할례도 행하고 유월절 절기도 지키고 이제 육체적인 회복이 되었던 이 보름이 지난 쯤에 이제 여리고 앞으로 2km 정도 전진하면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때 누구를 만나게 돼요? 한 사람이 길목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너는 저 적들을 위해서 왔느냐? 우리를 위해서 왔느냐? 했을 때 이 사람이 얘기한 것이 바로 14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홀로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를 함께 보내고 계심을 실질적으로 여호수아와 그 민족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가 뭐라 그러냐면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하려 하시나이까? 그랬을 때 뭐라 그럽니까? 이 군대 군대장이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너희들에게 함께 임하고 있다. 하나님이 너희와 동행하고 있다. 하나님이 함께하니 너희들은 두려워할 필요 없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먼저 일하시고 그래서 이들에게 공포감을 심어주시고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를 이스라엘 민족에게 베풀어주시고 함께 동행하시면서 필요한 것,
필요한 음식을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앞에 있으니 너희들은 반드시 이긴다라고 하면서 승리의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얘기하던 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때 우리보다 먼저 일하시고 동행하시면서 능력 주시고 결과를 책임져 주신다. 여호수아에게도 이 세 가지 모습을 보여주시고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이것을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음을 잊지 말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어떨 때 믿을 수 있고 어떨 때 깨닫게 되느냐? 오늘 제목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말씀이 회복되어야 되고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고 우리 영적인 회복이 있어야 된다. 영적인 회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적인 회복입니다. 어떻게든 기회만 되면은 핑계만 되면은 어떻게든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거, 그거는 영적인 회복이 아니라 영적인 타락이에요. 영적인 회복은 어떻게든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명문가를 위한 기도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말씀이 먼저고 예배가 먼저고 영적 회복이 먼저다. 먼저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먼저 드리는 것, 말씀 시간을 먼저 확보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 시간을 먼저 따로 구분하여 놓는 것.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얼마나 많이 이 예를 보여줬어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감당 못할 큰 시험이 있을 때, 위기가 예정되어 있을 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아침 가장 이른 시간에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러 나갔어요. 우리가 작년에 강화도로 수련회를 갔을 때 그 강화도 박물관에서 보였던 영상 봤잖아요. 강화도가 어떤 곳이었습니까? 이 우상신에게 천도제를 지내는 곳이었는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뭘 했어요? 그 천도제 지내던 그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그 높은 산에 구별하여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기도하면서 내려오는 기도의 용자들이 그곳을 복음화시키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세상을 이기는 일에 지초석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역사를 잘 기억해야 돼요. 먼저 말씀이 회복됨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고 예배가 회복됨으로써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먼저 일하시는 것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 죄는 이기고 의는 이루는 이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녀들과 함께하는 기도 훈련 내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일하시고 우리에게 함께하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길이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의 역사에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믿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확인시켜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기 위해서 말씀의 회복이, 구원의 역사를 깨닫기 위해서 예보의 회복이 중요한데, 위기가 올 때마다 말씀과 예배를 멀리함을 용서해 주소서.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것이 중심인 교회와 가정이 되게 하시고 먼저 된 우리가 예배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바르게 사용하게 하소서. 이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자녀와 제자와 이웃들이 언제 어디서나 말씀의 능력과 예배의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